짜자. 짜자잔. 안녕하세요. 오늘 한국에서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. 화질 변경을 일반 화질에 정말 이 정도면 굉장히 잘생긴 거 아닌가요? 역시 세상에. 안녕하세요. 오늘 금이진으로 한국에서 처음 찾아뵙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요. 오늘 저희 첫 체조 콘서트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밖에 계신다 하시더라고요. 근데 지금 밖에서 다들 바쁘신지 시청자 수가 500명 좋아, 그럴 수 있어. 700명. 좋아, love you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hello. 이러면서. 네. 끼야, 네. 시청자 수가 막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. 막 2,000, 4,000. 갑자기 두 배로 뛰어. 만. 와, 역시. 만 명이 넘었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금이진으로 처음 한국에서 인사를 드리는 금이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뭐, 댓글에 보면 뭐 우주 최강 잘생겼다 뭐 네 잘생겼다 알고 있습니다. 저희 콘서트를 하는데 또 이렇게 네이버에서 우리 방송 잘하라고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을 챙겨주셨어요. 역시 네이버는 훌륭하지.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품들이 여기 있는데 이 텀블러 이 나랑 지금 깔맞춤이야 심지어. 이야 막 텀블러가 막 물 마시면 막 내 몸에서 막 오아시스가 생기게 생겼어. 이야. 자 그리고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면은 이야 이 V앱 와 여러분 이 V앱을 사신다면 이야 이거 이야. 자 그럼 여기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 손목 아대. 뭐 어떻소? 여러분 이제 곧 뭐냐 운동의 시즌이 아닙니까? 아니라고요? 그래요. 그럼 끼지 마세요. 뭐야? 와, 이 카드지갑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네. 어쨌든 이 카드지갑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아미 그 뭐냐 카드 넣고 자 다음에 윤기 떼고 스티커네. 윤기 안녕. 저는 혼자 있고 싶으니까 빨리 다 나가주세요. 그러면은 귀 떼고 그 다음에 지민이 떼고 이제 다음에 호비 떼고 죄송해요. 제가 이거 떼느라 너무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몇월이죠 지금? 5월인가? 사랑하는 오아람이 생일 축하합니다. 오! 네, 그럼 혼자 있고 싶은 거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요. 여러분 드디어 다 됐어요. 여러분 이 혼자 있고 싶은 굿즈가 완성됐습니다. 이야, 어때요? 이거는 어디서 사요? 어디서 사냐는 질문이 있어요. 이거는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살 수 있지. 자 그 다음에 내가 특별히 갖고 싶었던 이 뭐냐 책이 있어요. 또 내가 이걸 팔라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. 저는 솔직히 뭐 상관없지만 우리 팬분들한테 그래도 이 금이진과 많이 많이 저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오네요. 그러면 이거는 뭐 본인이 직접 구입해서 네, 보시는 걸로 하시도록 하고 또 우와! 이 또 여름이지 않습니까? 이 집에 에어컨, 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안 쓰는 집들이 많아요. 또 그래가지고 이 부채